자, 여러분, 요것은 이제 세 번째 칼입니다. 느낌이 꼭뭐 특별할 것 같아요. 뭐냐? 자, 제가 끝내기 자신감을 붙여내 제가 감은 겁니다. 실수하면 제가 쓰고 괜찮으면 받겠다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은 굉장히 무게중심 좋고요. 블루 드라곤, 저거하고 좀 다른 드라곤이 있죠. 굉장히 섬세합니다. 블루 드라곤 해라고 개발한 겁니다. 드라곤이고요. 자, 이 견사, 소개했죠? 야자와, 그리고 굉장히 잘, 손잡이 흉까지도 있어요, 손잡이는. 손잡이는, 잠깐, 끄다가 살짝 긁고, 뜨거웠다가 접었다가, 거리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쓰려고 해요. 날 길이는, 75네요. 날길이 75고,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열처리 아주 잘 되고, 힘도도 좋습니다. 저, 앞에 날길이가 한 2.7 정도 되고요. 그래도, 소리 잘 나고요. 아직까지 이제 메꾸기는 바뀐 안 했어요.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측 손에 지금 아기에 메꾸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참, 아직 메꾸기를 안 박았다 해서 메꾸기 박으면 안 움직이는데 메꾸기 안 박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어떻게 되냐? 1133 아주 가볍습니다. 75인데 불구하고 11333밖에 안 돼요. 아주 가볍고 칼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게요. 와, 아주 잘 됩니다. 느낌이 좋아요. 충격 흡수력도 굉장히, 불상도 좋습니다. 자, 다치는 것도 부드럽게 다치죠. 자, 여기는 입구에 우각 처리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오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아주 실전감 있게 걸려있죠. 살아있는 용 같아요. 자, 요렇게. 청룡, 기어기가 하나, 청룡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 쉬고.